안녕하세요, 김대석 셰프입니다. 명절 앞두고 저렴하고 맛있는 전 찾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. 오늘 초간단으로 두부 크래미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재료는 두부 200g, 크래미 8개, 김 2장, 계란 1개, 소금 3꼬집 준비했는데요. 2꼬집은 두부에 간을 하고요, 1꼬집은 계란 풀 때 사용할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김 2장 준비했는데요. 네, 이렇게 2장을 합쳐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요, 또 반으로 접어줍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옵니다. 여기서 이제 김을 잘라 보겠습니다. 반드시 합쳐서 반으로 또 잘라 보겠습니다. 또 반으로 이렇게 합쳐서, 여기서는 이제 3등분을 내야 되거든요. 어느 정도 반듯하게 썰면 됩니다. 일단은 김이 썰어놓은 거 잠시 두고요, 두부에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. 키친타올에 올린 다음에요, 예, 한 번 더 올려줍니다. 키친타올을요. 그래서 물기를 충분히 빼줘야 되거든요. 예, 조금만 두겠습니다. 크래미부터 썰어 보겠습니다. 딱 반으로 썰으면 됩니다. 예, 잠시 옆에다 두고요, 두부를 썰어 보는데요, 크래미 크기에 맞게 썰어야 되거든요. 반으로 두부를 나누겠습니다. 이 정도면 딱 맞겠네요. 예, 이렇게 뒤집어서 딱 반으로 한번 나눠줍니다. 이때 이제 두께를 또 잘 맞춰야 됩니다. 이것도 또 반으로 또 나눕니다. 크래미가 4개가 올라가면 딱 맞거든요. 2개 합쳐서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, 또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. 이것도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. 네, 이렇게 썰으면 되는 겁니다. 소금 2꼬집 정도 사용하겠습니다. 두부에다가 살짝 간을 좀 해줘야 됩니다. 예, 두부는 조금 심심하니까요. 예, 다 됐습니다. 계란 1개 풀어 보겠습니다. 소금 1꼬집 넣고요, 예, 이렇게 충분히 풀어줘야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김 잘라놓은 걸 한 장 펼친 다음에요, 두부 하나를 올립니다. 크래미도 잘라놓은 거 하나 올리고요, 그대로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. 끝에는 계란물을 적십니다. 이렇게 탁 문지르면 찰싹 달라붙어 봅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팬이 가열되면은 식용유 적당량 두르겠습니다. 계란물에 이렇게 살짝 적셔줍니다. 야, 맛있게 부쳐지고 있습니다. 이쪽은 다 됐으니까. 드디어 초간단 두부 크래미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너무 예뻐갖고 먹기가 아쉽네요. 돌아오는 설날에 가족들과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. 정말 맛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